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의 제니입니다.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블랙핑크만의 색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. 제가 이 실 짓고 하자면 제가 진짜 절대 안 하는 일 중 하나인데 꽂혀가지고 매일매일 먹었어요. 마음이 이렇게 부었답니다. 지선님? 지선님? 어제 참지 못하고 Did you see my bag? Did you see my bag? 나 라리사! 어떡하지? 야, 나는 이미 같이 나갔었어. 저는 레드립을 좋아하니까요. 노른자만 분리해서 넣어요. EMA에서 우리가 분리를 했다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. 나는 제일 춤을 잘 추는 것 같아. 나는 과자를 소리 안 내고 먹을 수 있어.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좀 든다. 얘는 나의 원래 가지, 얘는 왕 가지. 그래요? 뭐 마지막 방송하고 키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색이랑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옷들이나 잡지 좋아합니다. 찬미를 그 다음에 썰어서 넣어요. 사실 어렸을 때 시작이 된 것 같다. 뭔가 새로운 뭔가 챕터가 이런 시작되는 그런 기분? 제 매니저 겸 스타일인 제 엄마입니다. 갈색 이렇게 섞여서 스타일리스트, 제가 바쁘면 매니저, 많은 걸 담당하고 있죠. 제 머리가 얇고 색깔 두 개를 섞여가지고 완전 얇게. 엄마 목소리 나와도 돼. 생각보다 간단해요. 쉬워요 진짜. So open your eyes and see. 언니가 좋아하는 게 귀여운 거, 되게 멋지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. 2017년 11월 1일 정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라지만 정말 너무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데 제가 한 번만 갔었어요, 이 섹션을.